잘 알아보고 확신이 설 때 해보려고요. 확실해? 정말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장인어른.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몰라. 아니, 엄마는 아세요? 나도 모르겠다. 무슨 중대 발표를 하라는지.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여보, 설마... 어서 봐. 예. 세탁소 그만두고 다른 일 알아봐. 아니, 여보. 몇 달이고 고민했대잖아. 얘들이라고 쉽게 결정했겠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다른 일이 뭐가 될진 모르지만은 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땅이라도 팔아서 보태줄 테니까. 진짜요? 그래. 고마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보. 아, 우리가 안 믿어주면 누가 믿겠어. 한번 믿어보자고. 사랑해, 아빠. 그 대신 너 내 눈에 안 차면 국물도 없어. 진짜 잘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끝났으니까 그만들 가봐. 아이고, 정말 저 철딱지 언니가 같은 이라고. 아이고, 정말. 아니. 당신 괜찮겠어요? 괜찮지 않으면. 아니,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아, 우리가 차라리 데리고 농사를 짓는 게 낫지. 됐어. 땅이 아무리 귀해도 자식만큼 귀해? 그 땅 다 팔고 나면 당신 어쩌고요? 왜? 빈둥거릴까 봐 걱정돼? 소작이라도 지으면 되니까 걱정 마라. 아이고, 징그럽지도 않아요, 그놈의 소작. 아휴, 참. 얘는 쉬지 않고 왜 들어와? 죄송해요, 아버지. 네가 왜 죄송해? 저 하우스 해주시느라 땅 다 파시는 바람에 지금 땅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때 땅 판 돈 다른 데 다 썼어. 너한테 들어간 건 얼마 되지도 않아. 화영이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땅 팔지 마세요. 네가 무슨 돈 있어? 저 잘 벌잖아요. 그동안 번 거 다 빚 갚고 나머진 하우스에 재투자한 거 뻔히 아는데 무슨 소리야? 아버지 몰래 챙겨둔 돈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놓고 대출 받을 생각이랑 아예 하지도 말어. 아버님 말이야, 많이 아쉬우시겠지. 아버님한테 그 땅은 나한테 이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이 다음에 보라 때문에 이 집 팔 수 있을까? 우리가 엄마 아버지께 더 잘하자. 그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아버님, 그 땅 못 파시게 해야 되겠어. 아니, 무슨 수로? 우리도 좀 보태고 형님들도 좀 보태고 하면 되지 않겠어? 언니 오빠가 내식이나 있는데 설마 동생 하나 책임 못 지겠어? 우리가 그럴 돈이 있어? 보라 교육보험하고 우리 연금보험 해약하지 뭐. 아유, 저기 아깝지 않겠어? 아깝지. 아깝지만 그 땅보다는 덜 아까울 것 같다.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다니까. 자기야, 사랑해. 아우, 야.